코리안 넘버원 유튜브 채널 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남 밀양시 삼랑 진읍 행곡 1길에 있는 요요 정사를 찾았습니다. 요요 정사는 세상을 여유롭게 살아라는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밀양에는 수없이 많은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찾은 이 여여정사는 밀양 삼랑진에 있는 금호산 중턱에 있습니다. 천정고찰이 아닙니다. 대웅전과 약사전이 기공을 한 것은 2005년입니다. 불과 15, 16년 전에 이러한 모습을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금호산 중턱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소심하는 건물들, 대웅전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자 하는 국내 최대 동굴 법당이 있는 약사전은 안에 연못이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연못을 쭉 만들어서 그 안에 법당이 있고 선인께서 불공을 드리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대웅전입니다. 2층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코끼리 상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석불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수없이 많은 불상들이 있습니다. 현대식 건물이다 보니 오히려 더 청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1722년에 만들어진 목조 가늠 보살 자상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15, 1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1722년에 만들어진 목조 가늠 보살 자상이 있느냐? 바로 이것은 부산에 있는 범어사에서 기증을 받아서 이쪽 가늠절에 모셔놓은 것입니다.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불상과 석등, 탑, 여기에 가면은 수없이 많은 옥돌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목조 가는 보살 자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대웅전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금각전이 나오고요.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또 올라가면은 대웅전이 나옵니다. 아, 엄청 크네요. 금빛 찬란합니다. 제가 촬영하는 동안 잠시 사람들이 발길을 멈춘 듯 합니다. 여기는 바로 범어사의 주지스님으로 계셨다가 이쪽에 부지를 1990년에 매입을 해서 1997년에 대웅전을 기공식은 하였답니다. 그렇지만은 약사 정 기공식 대웅전은 2005년에 하였습니다. 종여 스님께서 이런 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내 최대 동굴 법당이 있는 약사전으로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치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1층과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밑에 있는 약사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수없이 많은 돌들로 이렇게 법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약사전에는 엄청나게 큰 물 기둥이 있어서 연못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시시합니다. 수없이 많은 불상들. 여기 혼자 들어가면은 사실 부처님이 계시니
겁나지 않을 듯 하지만은 그래도 어시시합니다. 동굴 속입니다.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솜씨 많은 석조 불상들이 있습니다. 동자성도 각가지 모양으로 해서 108개나 있습니다. 오늘의 최대 동굴 법당 약사전에 손님께서 불공을 드리는 5석까지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석가열의 자상이 있는데 바로 옥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 엄청난 모습을 여러분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불상들이 있어요. 수만 개의 돌로 동굴 속에서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법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석가일의 자상이 바로 백옥으로 조성된 약사 열애불입니다. 옆에는 수없이 많은 수만 개의 돌로 약사전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이 연못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연못에 법당이 있고 그것도 동굴 속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하고 이색적인 법당입니다. 이곳이 바로 밀양 삼랑진에 있는 여여청사입니다. 동굴법당의 아래층과 위층의 모습 전체를 보고 아치행으로 되어 있는 연등길을 쭉 빠져나옵니다. 정말 이색적입니다. 특이합니다. 독특합니다. 아, 인어상도 있습니다. 사실 약사전 안에 옥돌로 된 인어상도 있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인어상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터키 베트남 다낭에서 만들어진 하얀 맨수화포를 쓴 가늠 대불상이 앞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약사전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습니다만은 동굴법당을 말씀드리기 급해서 제가 깜빡한 듯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베트남 다낭에서 봉수가 돼 이곳 여여정사에 모셔놓은 가늠 대불상입니다. 그 옆으로도 수없이 많은 특이한 모습의 불상들이, 탑들이, 석불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를 타고 있는 불상도 있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여러 수백 점의 불상들이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경남 밀양시 삼랑진 읍에 있는 여여정사를 찾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여여정사는 대웅진이 1997년에 기공을 했고 약사전은 2005년에 기공된 현대식 건물에 국내 최대의 법당을 가진 특이한 사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